어떻게 하냐면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타자 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냥 어떻게 됐든 일단 타자 치고 봅시다. 일단 타자를 치고 봅시다. 타자를 친 다음에요, 뭐 색깔을 뭐 원하는 색깔을 뭐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얘를요 아웃라인을 보면 위에 거는 하얗게 생겼는데 우리 거는 까맣게 생겼어요. 아웃라인이요. 예, 네, 그죠? 이게 우리 거는 그냥 글자 폰트고 얘네 거는 이거 도형이에요, 도형. 그래서 폰트를 도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처럼 하얗게 될 거예요. 폰트를 도형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요. 메뉴에서 오브젝트 누르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거 누르면 여기서 익스팬드 누르는 거예요. 익스팬드 누르면 하얗게 될 거예요. 오케이 누르면 하얗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폰트였는데 도형이 된 거예요. 이제 모양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옷 하나도 못 고친 거예요. 지금 오타를 지금 발견했다. 못 고쳐요. 컨트롤 ZZ에서 저기 가서 다시 해야지 지금은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선에 아니야. 그냥 할까요?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입체감이 있거든요. 우리도 입체감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 줘요. 이펙트 눌러요, 이펙트. 이펙트에서 3D. 3D. 3D에서 익스트루덴 베벨. 프리뷰를 누를게요. 그러면요, 원래 패스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요. 그림은 일로 가요. 약간 이동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인에서는 아까랑 똑같은 모양인데 프리뷰에서만 얘가 약간 위치가 이동이 돼요. 이 효과를 주 3D 효과를 주면요. 그리고요, 육면체를 만질 수 있어요. 육면체를 막 만지게 되면 얘가요, 모양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한번 좀 알아보면 캡이라는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캡. 캡이라는 걸좀 알아보면요. 캡이 그 모자 뚜껑이 안 쓰여져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요. 이 부분에 그렇게 하면 여기 안에가 뻥 뚫려요. 여기 캡에 모자 이렇게 뚜껑 안 씌운 거 누르면 뻥 뚫려요. 뻥 뚫린 거 확인하려면 얘가 약간 정면 쪽으로 가야 되니까 육면체를 살살살 만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앞쪽에가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막아놓을게요. 베벨도 한번 손볼까요? 베벨을 좀 만져주면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옆구리 약간 음영 있는 옆에 부분, 그 부분의 디자인이 설정이 돼요.
뭐 디자인 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동그란 게두 개가 보일 거예요. 요거 동그란 거두 개요. 눌러보면은 어떤 거는 밖으로 뚱뚱해지고요. 어떤 건 날씬해지는 걸알수 있어요. 3D 효과가 이 폰트 기준으로 밖으로 3D 효과가 생길 거냐, 안으로 생길 거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이니까 뭐. 그렇게 하고, 또 밑에 서페이스 이 부분도 한번 또 볼게요. 이게 표면 작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만 나타나게 돼요. 와이어 프레임. 그 다음에 노 쉐이딩 하면 광택이 없어져요. 디퓨즈 쉐이딩 하니까 뭔가가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플라스틱 쉐이딩 하니까 반짝반짝거려요. 훨씬 반짝반짝거리니까 뭐 그냥 평소에 플라스틱 쉐이딩 해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네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 아 얘네 그림자 효과 됐네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웃라인은 아까 모양 그대로예요. 안 움직였어요. 프리뷰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도 한번 줘볼까 봐요. 그림자 효과는 이펙트에 있어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있어요. 스타일라이즈에 여기에 두 번째 줄이에요. 드롭 섀도우. 프리뷰 눌러야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좀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자에 약간 이렇게 자기 색깔을 약간 묻어나게 하려면요. 컬러를 쓰질 마세요. 컬러 쓰면 까만색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크니스 쓰면은 괜찮아요. 다크니스. 이것도 아닌가요? 아, 이거 자기 색안 나오나? 그럼 컬러 써야 되겠다. 컬러를 그러면 바꿔요. 컬러를 딴 거로 바꿔요. 어두운 걸로. 됐다. 그 약간 그 색이 좀 나왔는데. 뭐그 정도? 오케이 할게요. 이 정도면 뭐 무난하지 뭐. 이 정도면 무난해요. 그림자에 자기 색깔 살짝 나오겠는데 빔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연두빛 살짝 나요 지금요. 요거 됐고. 요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큰 원형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크다란 원형을 하나 이 전체 이거 아우르는 거 있죠? 그걸 하나 딱 그려 놓고요. 그다음에는 색깔을 일단 줄게요. 이렇게 색깔을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작한 게 요거 제작을 했는데요. 요거 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요 하얀 거 있죠? 요걸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얘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심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더 만드는데 중심점을요 누르면서요 Alt Shift 드래그를 해가지고 그 하얀색 부분을 만드세요. 그리고 흰색을 딱 주세요. 이렇게 조금 커야 되나? 약간 커야 된다. 아웃라인에서요 중심점이 두 개로 보이면 안 돼요. 하나로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똑같이 위치에서 했기 때문에 아웃라인 봤을 때 이게 중심이 마치 하나로 된 것처럼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둘다 선택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요, 셀렉션 툴로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누르고요, E라고 타자를 치면 잠겨요. 컨트롤 누르고 E. 그러면 이제 아웃라인 갈게요. 아웃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타자를 쳐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지금 한요 정도 돼야 되니까 작은 아까 하얀 동그라미보다 조금만 크게 해주면 돼요. 동그라미 하나가 더 필요하단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프리뷰로 가면 이렇게 보일 텐데 괜찮아요. 신경 쓸거 없어요. 프리뷰로 가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섯 가지인데 우리가 세 가지만 신경 쓰자고요. 세 가지만 신경 쓰는데 지금 요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밑에 거세 개는 방향이 세로 방향이라는 거고요. 예, 방향이 세로 방향이라는 거 똑같은 건데 요거는 그냥 평범하게 타자 치고 요거는 뭐 예를 들면 도형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도형 안에 글자가 딱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안 삐지고 안에만 있는 거 있죠. 그게 에이리어 타입이고요. 타입 오너 패스는요. 여기 이렇게 패스에 글자가 딱 박히는 거죠. 패스 밖으로 절대 안 나가는 게 타입 오너 패스인데 이거를 하세요. 타입 오너 이걸 하세요. 그래서 어디를 누르냐면요. 아, 이렇게 한번 합시다. 셀렉션 툴로요. 셀렉션 툴로 여기 부분이 있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다이렉트 셀렉션을 해야 되겠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여기 부분 여기 있죠. 요만큼을 선택해서 지워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색깔은 밖에 내비두세요. 전 여러분 보이라고 한 거지 색깔은 상관없어. 상관하지 마세요. 네, 색깔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되게 하세요. 너무 심했나? 가만. 글자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됐다. 로이스트만 들어가면 되거든. 예, 네, 그거 들어갈 것 같아요. 클릭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정렬을 제대로 쓰려면 이 끝에를 클릭해야 돼요. 아니면 어중간하면 이만큼이 정렬되니까는요. 끝에를 잘 누르세요. 그래서 타입 오너 패스 밑에 클릭해서 로이스트 대문자로요. 그러면은 정렬도 먹는데 가운데로 딱올 텐데.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요, 밑에 디자인을 할 건데,
밑에는 인타운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인타운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림을 동그라미를 하는데 이렇게 생겨요. 동그라미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만큼. 그죠? 이 위에 패스 위에 타자가 쳐지는 개념이에요. 그죠? 이런 동그라미가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한거 잠글까? 아, 좋아요. 그러면은 전체를요. 이만큼을요. 선택해서 컨트롤이랑 E 누르세요. 그럼 잠기죠? 컨트롤 E. 자, 아까 말한 그 동그라미 그려줬어. 아웃라인 했어요. 그런 다음에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요, 여기 위에 라인을 지우고요, 여기만 남기세요. 여기만, 밑에만. 위에는 뭐 의미 없어서.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여기 지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타입 오너 패스로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타자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뒤집히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취소. 컨트롤 Z. 완전 동그랗을 때까지 와야 되겠는 거려? 네, 완전 동그려야 될것 같아. 지금 뭐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동그라미를 밖으로 빼놨는데요. 지금 글자가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러나 약간 편법을 쓰겠는데요. 사각형을 위에다가 얹을게요. 사각형. 위에다가 사각형을 얹을게요. 편법이에요, 지금요. 위에다 사각형을 얹은 다음에 둘다 선택을 할게요. 둘다 선택. 그런 다음에요. 그래도 타자 치면 밖으로 타자가 저 거꾸로 뒤집힐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하얀 화살표로요. 요 안에를 지워보세요. 하얀 화살표로 요 라인만 지워요. 선택해서요. 그리고 타자 치면 어떻게 돼요?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에 인타운인가? 인타운이라고 타자를 쳐요. 흰색으로요. 자, 됐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걸다 잠글게요. 이제 리본만 하면 되거든요. 리본이요. 리본은요, 사각형으로 할게요. 색깔 주고
화살표로요. 요 라인 위에 있는 라인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기울어지는데 하얀 화살표로 위에 라인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울어져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할게요. 의외로 길쭉한 걸 복사를 하는 거예요. 셀렉션 툴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요. 여기 끝에 라인 요거? 요거를 움직이면 짧아지는데 해볼까요? 이렇게 짧아져요. 시프트 쓰면 빨리빨리 가고. 이렇게 줄일게요. 복사를 한 걸요.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요. 너무 내렸다. 올릴게요.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은 여기를 점 하나 더 생기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리본처럼 이렇게 돼요. 애드 앵커 포인트. 애드.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너무 긴가? 좀 짧게 할까? 이 정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에 있는 이 길쭉한 얘를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해줘요. 이 위에 있는 뭐죠? 그 길쭉한 거. 걔를 클릭을 한번 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눌러요. 거기에서 밑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요거 밑에서 두 번째 요거 누르고요. 제일 위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누르면 돼요. 프론트. 그럼 위로 딱 올라와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제 하나 이제 조금 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약간 음영이 있어요. 얘네 거 보면 얘네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음영이 있거든요. 이게 삼각형일 수도 있지만은 사각형이고 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삼각형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 없고요. 사각형인데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삼각형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저는 사각형 할까 해서 그럼 여기에 펜툴에 더하기 없는 걸로 해야 되겠죠. 펜툴에 더하기 없는 걸로 클릭해서 사각형 비스무리하게 만들면 되죠, 뭐. 사각형 비스무리하는데 색깔 같은 걸좀 바꿔줘야지 아무래도 색깔 같은 걸좀 바꿔야지 좀 뭐라 음영이니까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두운 느낌 나는 걸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요 얘가 뒤로 가기가 좀 뭐한가요? 한 칸만 뒤로 갈 수는 있는데 한 칸만 뒤로 가면 안 되려나요? 오른쪽 마우스 어레인지에 한 칸만 뒤로 가는 거는 백워드라 불러요. 그러니까 한 칸만 위로 올라가는 건 포워드고
한 칸만 아래로 내려가는 건 백워드거든요. 백워드 하면 되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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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반대쪽에도 필요한데 반대쪽에를 또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고 요거랑 지금 그 사각형 그거 두 개를 반사복사할 거예요. 두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리플렉트 카피할 거예요. 여기 리플렉트라고 있어요. 요 리플렉트 써먹으려 그래요. 리플렉트. 그래서 리플렉트 카피할게요. 원의 중심을 쓸까? 원의 중심을 알트 클릭할까? 리플렉트 카피로 원의 중심을 알트 클릭에 버티컬인가요? 카피. 약간 조금 안 맞는다.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이제 타자만 치면 돼요. 프라이스라고 타자만 치면 끝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필기체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해야지 뭐. 딱 마음에 드는 체는 없어요.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뭐. 약간 말을 안 듣는데 안 움직인다. 폰트체를 바꾸려고 그랬지. 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검은색이 흰 테두리거든요. 검은색 글자인데 테두리가 하얗면 돼요. 약간 멈췄네 지금 또 갑자기. 마땅한 폰트체가 없어요. 마땅한 게 없어요. 비슷한 걸로 대충 해요. 피가 유난히 커 보이는데요. 피는 일부러 크게 했나 봐. 유난히 커 보이네. 이렇게 했나 본데 엄청나게 일부러 피만 특이하게 크게 했나 봐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름 비슷하죠 뭐. 폰트체가 없어. 똑같은 게 없어.